이제 뭘 배울 거냐면 앞 단원에서 우리가 배운 게 집합이 뭐다 이걸 배운 거야. 그래가지고 집합에서 쓸 수 있는 기호들을 좀 배웠어요. 원소 기호, 부분 집합 기호, 그 다음에 뭐 원소의 개수를 묻는 기호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뭘 할 거냐면 집합을 여러 개 등장시킨 뒤 그들을 가지고 계산을 할 거야. 그런 걸 연산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은 보통 4개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게 연산 기호야. 됐나? 이해되죠? 그리고 집합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를 할 수 있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배울 거야. 그게 연산. 됐나? 연산 기호 중에 처음으로 배운 기호가 교집합이라는 겁니다. 자, A라는 집합이 있고요. 얘를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현할게.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A와 B는 겹치는 부분이 있을까? 어, 그 겹치는 부분을 교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알겠나? 그리고 A와 B의 겹치는 부분을 찾아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A와 B의 교집합 찾아라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됐나? 근데 이것도 말이 기니까 뭐가 필요할까? 기호가 필요하죠. 더하세요가 아니라 플러스라는 걸 배우는 것처럼 겹치는 거라는 말을 하기 위해 A와 B의 겹치는 거라고 이렇게 U자를 뒤집은 모양을 씁니다. 이거를 A 교집합 B라고 읽어. 교라고 읽어도 돼. A, 교, B. 무슨 뜻이야? 두 집합에 겹치는 것 찾아라. 자, 부분 집합, 원소야 집합이야. 부분 집합, 이거 원소야 집합이야. 집합이잖아. 부분 집합 써라 그랬는데 이거 괄호 안 쓰면 돼, 안 돼? 교 집합. 집합이죠? 괄호 써야 됩니다. 어, 그래가지고 여기 1, 2, 3이라고 있어. 그럼 교 집합은 누구? 2. 어, 그러니까 그냥 2라고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숙제하면서 느꼈을 수 있는데 부분집합을 모두 써라 라는 말과 부분집합의 개수 구해라 라는 말과 진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라 이런 말은 다른 말이지. 개수 구하라고 하는지 구하라고 하는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혹시 서술형 같은 거 쓸 때 잘 쓰시고 공집합 빼먹으면 안 돼. 그 다음에 공집합에 괄호치면 돼야 안 돼? 안 된다 이런 거 잘 알고 있으세요. 괜히 나중에 틀리지 말고 이런 거. 자, 두 번째로 합집합 딱 배우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합집합은 A라는 애가 이렇게 있고 B라는 애가 이렇게 있을 때 A와 B 전부를 말하는 게 합집합이라는 뜻입니다. 됐나? 그래가지고 여기 1과 2와 3이 있었다면 합집합은 누구? 1, 2, 3. 자, 기호를 또 만들면 짜증나기 때문에 A와 B의 합집합이라는 표현으로 얘를 뒤집은 이런 모양을 씁니다. A 합집합 B 또는 A 합 B라고 읽어주면 되고 이거를 또 집합으로 쓸 때는 1, 2, 3 이렇게 써주면 되는거지. 됐나? 네. 조금 남았죠? 자, 그럼 정리만 한번 하고 끝낼게. 교집합을 말로 할 때 이렇게 해. A에도 있고 B에도 있다. 이해되니? 이건 뭐라 그래? A에 있거나 B에 있다. 그럼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중에 하나겠지. 그런 애들을 합집합이라고 해. 됐나? 그리고 A에도 있고 B에도 있다라는 말을 A 그리고 B라고 표현합니다. 됐나? AND. 그리고 A에 있거나 B에 있다라는 걸 A or B라고 그래. 그걸 A 또는 B. 그걸 요 얘기는 이제 뒷단원에서 좀 더 자세히 하지만은 아, 교집합이라는 거는 그리고란 뜻이고요. 합집합이라는 뜻은 또는이란 뜻이랑 똑같구나. A에 있거나 또는 B에 있거나란 뜻이니까. 자, 그 얘기들 했고요. 뒷장에 28페이지 잠깐 볼까? 18번만 얼른 풀고 졸라 쉬우니까 뭐 얼른 풀게요. 자, 18번에 자, A라는 집합은 357, B라는 집합은 5678 이렇게 돼 있어. 그럼 1번 A 합 B는 뭐라고 써줘야 돼? 거기 있는 거 다 써주면 되죠? 겹치는 거 한 번 더 쓰지 않는 것만 주의하면 되겠지? 그럼 A 합 B는 3568 이라고 써주면 되겠네. 됐나? 자, C라는 집합은 12의 양의 약수니까는 누가 들어가니? 1, 2, 3, 4,
6, 12가 들어가죠. 그럼 B랑 뭐가 겹쳐? B가 5, 6, 7, 8이니까 누가 겹치냐? 6만 겹치죠? 그럼 교집합은 6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3번, B랑 C랑 합집합 구할 수 있겠니? 걔랑 A랑 겹치는 거 쓰면 되고, 4번도 마찬가지고. 됐죠? 요거 18번은 그냥 합집합, 교집합 연습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우리 미리 한번 풀어만 보고, 다음 시간에 19번부터 풀도록 합시다. 끝! 자, 봅시다. 18번만 우리 잠깐 보고 맞췄나? 네. 19번 하겠습니다. 저희 전 시간에 배운 거 잠깐 다시 얘기를 하면 두 집합이 있을 때 그 두 집합들이 겹치는 부분을 뭐라 그래? 교집합. 교집합. 그리고 합친 부분을 합집합이라고 했죠. 그리고 겹치는 부분은 A 그리고 B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합친 부분은 A 또는 B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18번에서는 걔네를 쓰는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 풀도록 합시다. 자, 19번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A와 B라는 집합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나와 있을 때 B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이랑 합집합을 배운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벤다이어그램을 좀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첫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봅시다. 자, 무슨 의미냐면 모든 내가 어떤 집합들의 관계를 구할 때는 즉 겹치는 부분, 합친 거 이런 거는 두 개를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보는 거잖아. 이럴 때는 원소 나열로 다 해놓은 집합들을 비교하는 것보다 한 군데에 그 집합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확인하는 게 좀 관계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이 뜻을 지금 벤다이어그램이 좀 편하다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1번 구역, 2번 구역, 3번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알 수 있어. 여기는 A에만 있는 애들, 여기는 B에만 있는 애들, 여기는 둘 다 들어있는 애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일단 A가 뭐가 들어있대? A, C, D. 그럼 잘 봐. A, C, D가 1번인지 2번인지 알아볼라. 그래서 아직 쓸 수 없어요. 두 번째 뭐라고 했냐? A, 교, B. 즉 A, 교, B 의미하는 게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부분이니까 몇 번 구역이야? 2번. 여기겠죠. 여기에 누가 들어있다? C와 D가 이렇게 들어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여기가 A가 되는 거죠. 됐나? 자, 그 다음에 합집합이 ABCDE란 소리는 이 안에 있는 걸 다 쓰면 ABCDE란 소리죠.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어디 있다? B. 여기. 그러면 A, B, C, D, E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B는 요거 네 개 써주면 되는 거네.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20번.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그랬네. 요 그림 보고 좀 판단을 합시다. 1번. A 합 B는 요거 전체 다지. 여기에 A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그거의 부분 집합은 A겠죠. 다시 A와 B를 합치면 거기에는 누가 들어있어? A와 B를 합쳤어? 거기에 누구 들어있어? A. 그리고 누구도 들어있어? A와 B에는 A도 들어있고 B도 들어있죠. 그러면 A가 들어있다. 맞아 틀려? 맞는 거가 되죠. 자, 두 번째 A 교 B는 B 안에 들어있다. 맞니? 아니. A 교 B가 누구야? A랑 B. 얘는 A. 네, 그렇죠? 그럼 이거 어디 들어있어? B 안에 들어있어. 그래. A 안에 들어있다고 해도 되니? 네. 둘 다 맞는 맞죠? 2번도 참. 3번. A, 교, B가 A면. 자, 3번, 4번 별표 좀 칠게. 밑줄도 치시고. 3번, 4번. 네. 자, 이 표현은 아주 많이 나올 표현입니다. 자, 이 전에 배운 표현 중에 이거 기억나나 좀 보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무슨 뜻? A랑 B랑 같다. 자, 1번, 2번 중에 누가 더 쉬워? 2번. 그래서 시험에 누가 나와? 네. 그렇게 되는 거였죠. 마찬가지다. 이게 의미하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 의미하는 거를 풀어보면 쉬워. 근데 그 의미를 내기에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좀 생각해볼게. 자, A랑 일단 지금 이해합시다. 먼저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어. 근데 그게 좀 겹쳐. 교집합은 A, B에 비해 작아, 커. 다시 A라는 집합, 상상해 A라는 집합이 있고요 옆에 B라는 집합이 겹치고 있어. 둘이 교집합을 구했어. 겹치는 거. 그럼 겹치는 부분은 A나 B보다 커, 작아. 이해됐나? 합집합은 A, B보다 어때? 커요. 이해됐죠?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야. 이런. 이해됐지? 자, 잘 들어. A, 교, B가 누구래? A. 어? 좀 전에 뭘 봤어? A, 교, B는 A나 B보다 어때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서 누구래? A. 두 번째. A 합 B는 A나 B보다 어때야 돼? 근데 그게 B래. 그럼 우리 여기서 뭘 느껴야 됩니까? 어? A와 B의 어떤 관계는 이런 일반적인 모양이 아니구나를 느껴야 돼. 이게 1번. 이게 어떤 이해 과정의 첫 번째야. 자, 두 번째. 이제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야. 그러면 일반적이지 않은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어떤 그림이 있을까? 두 개의 집합은. 한 놈이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거는 좀 특이한 모양이야? 일반적인 모양이야? 특이한 거죠. 두 개의 집합 중에 하나가 안에 쭉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A랑 B가 이렇게 같은 모양도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A랑 B랑 안 겹치는 이런 모양도 있어. 됐나? 되게 다양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중에 가장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누구게? 이게 얘입니다. 알겠어? 왜냐하면 문제 낼 게 별로 없어. A랑 B랑 똑같아. 그러면은 양쪽을 비교하기가 좀 쉽지 않냐? 문제 낼 게 없는 거야. 앞에서 풀었던 거 말고 없어. A랑 B랑 전혀 상관이 없는 집합이래. 이것도 낼 거 있어 없어?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문제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한 놈이 안에 들어있는 경우를 가장 많이 냅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너네가 여기서 이해를 통한 암기까지 가자면, 교집합을 구했더니 A, B 중에 하나가 띵 나오거나 합집합을 구했더니 A나 B 중에 하나가 띵 나왔어. 어떤 상황이라고? 특이한 상황. 됐나? 자, 특이한 상황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이 뭐였어?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너네들은 지금 어떤 과정을 생략한 거냐면 그 특이한 애들을 하나하나 그려보다가 아! 이 그림이네! 라는 과정은 생략한 거야. 내가 알려준 거거든. 알겠나? 그리고 이 과정을 앞으로는 많이 볼 거거든. 보면 둘 중에 한 놈이 안에 들어있어야 이렇게 된다를 알고 있어. 다시 교집합이 A, 합집합이 B 또는 교집합이 B, 뭐 합집합이 A 이렇게 나온 게 있어. 그러면 그 상황은 일반적이야? 특이해? 특이해. 그리고 그 상황들을 총망라했을 때 누가 딱 걸린다고? 누군가 하나가 안쪽에 들어있는 경우라고. 왜 들어있는지는 사실 너네가 그려봐야 되는 거지만 그 과정 생략하라고 알려준 거잖아 내가. 그럼 아, 저 쌤이 저러니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알겠니? 그래가지고 너네가 기억해야 하는 건 뭐야? 앞으로 이 둘을 봤을 때 뭘 생각하면 돼? 둘 중에 한 놈이 안에 들어있구나. 근데 누가 들어있는지 사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밑에 거 먼저 할게요. 쉬우니까. 둘 중에 하나가 들어있어. 누가 큰 놈이고 누가 작은 놈인지를 찾는 거야. 합쳤더니 B가 됐어. 누가 크게? B가 큰 거지. 됐나? 겹치는 부분이 A다. 그러면 누가 큰 거야? B. 다시 겹치는 부분이 B야. 겹치는 부분이 A야. 이거 생각하는 거야. 큰 놈과 작은 놈 중에 겹치는 건 어떤 부분이야? 작은 부분이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작은 거야? 누가 큰 거야? 그거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 외우진 마. 너네 뭐만 외우면 돼? 아, 이 뜻은 둘 중에 하나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를 외우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외우는데 누가 작은지는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고. 알겠죠? 됐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3번 교집합이 A다 라는 거는 누가 안에 들어있단 소리야? A가 조그만 놈이란 소리야. 그러면은 맞니? 네. 맞고요. 4번 뒤에 거 봐봐. 합친 게 B다. 누가 작단 소리야? 누가 크단 소리야? 그래가지고 4번 맞는 거냐? 틀린 거가 되는 거냐? 5번 A랑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랑 합치면 누가 돼? A겠죠? 다음 4번 걸로 되겠나? 4번. 다음 21번. 자, 일단 첫 번째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 있는데 교집합이 누구래? 2와 4. 그럼 질문! 2와 4는 어디 있어야 되니?
A에도 있고 B에도 있다. 자 그러면은 A 먼저 봅시다. 2, 5부 나머지 하나가 뭐여야 돼? 4. 자 B에 2, 4 없네? 네. 그럼 그 둘이 2와 4 B, A 구할 수 있겠죠? 자 요거 생략합시다. 자 그 다음에 2 먹을게. 자 A라는 애는 2, 3, A 제곱 플러스 4. 또 나왔네. 이거 뭐 이상? 여기 여기 이거 뭐 이상? 4 이상 됐나? 이런 것도 가져봅시다. 그 다음에 B는 A 플러스 1 그 다음에 4 2A 플러스 3. 자 교집합이 누구다? 2와 5다. 그럼 2, 5는 어디 있어야 돼? 둘 다. 그럼 누가 5야? A, 어? 두 분이 5시네요. 그러면 A 제곱은 얼마? 예. 그래서 A는 얼마 1, 두 가지라는 거 됐나? 네. 그럼 A는 1도 되고 마일도 되니까 몇 번 풀어야 돼? 두 번. 그렇지. 첫 번째 A의 1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자 그럼 우리는 뭘 확인하는 거야? 1을 대입했을 때 두 개의 집합을 보면 2, 5가 양쪽에 들어있나를 확인하는 거지. 마 1을 대입했을 때도 양쪽을 보고 2, 5가 들어있나를 확인하는 거죠. 자, 첫 번째 A는 그럼 어떻게 되냐? 질문. A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왜냐면 얘 무조건 2, 5잖아. 그럼 둘이 누구만 보면 돼, 사실? B. 어, B만 보면 되죠. B. 이런 것도 이제 너네가 사실 느껴야 돼. 외우는 게 아니고. 아, 좀 전에 이게, 이거 넣으면 이게 5니까 니 볼 필요 없구나. 얘만 보면 되네를 빨리 느끼시면 조금의 시간을 단축하는 거죠. 1 넣읍시다. 그럼 2, 4, 5네. 그럼 A가 1이면 답이다, 아니다? 어 여기 2랑 5가 있으니까 요거는 답이고요. 두 번째 자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A는 볼 거 없고 B에다 대입하면 0, 4, 1이니까 돼야 안 돼? 어 얘 안 되네요. 이거는 탈락. 물론 하나하고 이게 닿으면 얘만 X면 큰일 납니다. 둘 다 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확인을 합시다. 뒷장 22번에 두 개의 표현이 나오고요. 그 두 개의 표현이 뭔 소린지를 알면 되는 게 이 문제. A랑 1, 2랑 겹치는 거를 찾았더니 누가 나왔어? 1, 2. 그러면 잘 봐. 1, 2랑 A랑 겹치면 둘보다 좀 더 작은 게 나와야 되거든. 누가 나와? 1, 2가 나왔네요. 둘 중에 하나가 띵 나온 거야. 그럼 이런 상황이 특이한 상황이라는 거 했고 어떤 상황이라고? 한 놈이 안에 들어있는 상황이라고. 됐나? 근데 A가 들어있는 거야? 1, 2가 들어있는 거야? 1, 2가 들어있죠.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아 라고 이해돼. 그래서 아, 1, 2가 안에 들어있어야 그게 겹치는 게 1, 2가 되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A랑 1, 2랑 합쳤더니 누가 된대? 그 말은 합치면 원래 둘보다 커져야 되거든. 근데 이게 1, 2, 5가 됐다는 소리는 둘 중에 하나가 안에 들어있어야 되고 누가 큰 놈이야? 어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게 1, 2, 5다 이 소리지. 지지난 시간인지 지난 시간인지 뭐 언제 모르겠는데 이 표현 시험에 100% 나온다 그랬지? 이거 무슨 뜻이야? A라는 놈은 얘 부분중합. 원래 후보가 몇 명? 몇 개야? 8개인데 그 중에 누굴 꼭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린 뭐라고 풀면 돼? 얘의 부분집합 중 어떤 애들? 1과 2를 포함하는 애들. 그럼 몇 개야? 자 원래 둘둘둘이니까 8개죠? 근데 1이 몇 개? 1개. 2가 몇 개? 5가 몇 개? 그러면 다 곱하면 몇 개? 오케이. 답이 2개인데 문제는 개수가 아니라 그들을 다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는 1, 2를 둘 다 갖고 있으니까 여기도 1, 2가 있고요. 여기도 1, 2가 있는데 이쪽에 누구 집어넣으면 돼? 5 하나 이렇게 집어넣으면 두 개가 답이겠죠. 자 23번도 되게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일단 A랑 B는 나와있고 옆에 있는 거 보자. A와 X랑 겹치는 게 누구다? 어 누가 안에 들어있니? X가 안에 들어있고요. A의 안에. 자 그 다음에 교집합과 X를 합쳤더니 X가 됐네. 누가 더 큰 거야? 어 요쪽에는 교집합이 있겠네요. 이렇게 괜히
A 교 B 구합시다. 누가 겹쳐? 4, 5, 6, 그 다음에 A라는 놈은 1부터 6이죠? 1, 2, 3, 4, 5, 6, 또 남았지? X는 어떤 애라고? 누구의 부분집합 중에? 요 녀석의 부분집합 중에 뭘 갖고 있어야 돼? 4, 5, 6, 그럼 몇 가지? 8가지. 이룸 여집합과 차집합 봅시다. 55분의 종치나? 네, 55분이죠? 20분. 할 수 있는 만큼. 자, 이 파트를 배우게 제일 먼저 요 얘기를 합시다. 전체 집합. 내가 어떤 조사를 할 때 그들로 이제 어떤 집합을 만드는 거잖아. 앞에서 뭘 배웠냐면 집합의 뭐며 그리고 그걸로 만들 수 있는 기호들이 뭐고 어떤 걸 할 건지 그리고 여러 개의 집합이 있을 때 어떤 연산을 할 수 있나를 배웠어. 그 중에 두 개를 배웠다. 합칠 때와 겹칠 때를 찾는 거.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연산을 하기 위해 어떤 또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안 겪인 사람을 조사할 때 우리 학원 인내를 다 할 수는 없거든. 그래가지고 스카이 2반만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내가 일정 제한을 하고 여기서 조사를 하겠지. 내가 조사를 하는 요 구역에 있는 애들 난 요거만 갖고 할 거야. 이때 얘네를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전체라 그러면 능력학원 전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러니까 여기 다닌 애들 전부 또는 뭐 부천 시민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세계에 사는 모든 인구가 될 수도 있고 우주에 사는 모든 새끼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러면 너무 이게 끝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집합을 만들 때 나 요만큼만 갖고 놀래라고 딱 정해주는 그만큼을 이제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한 거 없죠? 자, 그랬을 때 이 전체 집합은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 유니버셜의 U를 따가지고 보통 U라고 이렇게 표현해. 별거 없고요. 좀 전에 내가 A와 B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잖아. 아, 둘은 보통 이런 느낌이야. 근데 A, B가 이제 이 광활한 칠판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전체 집합 U라는 놈으로 이렇게 가둘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노란 박스 안에서만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A의 바깥쪽은 뭐 다가 아니라 요만큼만 되는 거지. 됐나? 요런 느낌을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여집합이라고 합시다. 자, 여집합은 뭐 나머지 뭐 이런 느낌이야. A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A를 제외한 나머지란 뜻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요 부분에서 똑같이 이제 표현을 좀 하자면 A가 여기 이렇게 있어. 근데 내가 A의 여집합구에 그럼 무슨 의미니? A의 바깥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빨간 부분이 A의 여집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됐나? 네. 당연히 여집합구에라고 할 때는 기호가 있어야겠죠? 그래가지고 만든 기호가 바로 A에 여기 C를 붙이면 되는 게 여집합구입니다. AC가 아니고 A의 여집합. 됐나? 의미는 뭐다? A라는 집합의 바깥쪽. 물론 이 전체 집합을 벗어날 수는 없고.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배우자.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게? A의 바깥쪽에, 바깥쪽이라는 건 반대를 말하는 거야. A라는 집합의 반대 집합의 반대. 나는 짬뽕을 좋아하지 않지 않아. 그러면 좋아하는 거죠. 부정을 두 번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요거는 아, A라는 놈이랑 됐나? 여집합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차집합. 마지막 연산입니다. 차집합. 자, 차집합은 특이한 게 있습니다. 하나만 적을게. 자, 차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이너스랑 똑같은 뜻이야. 차. 근데 의미가 숫자 계산할 때랑 조금 다르니까 이거 적으세요. 자, A차 B라고 해놓고 쓸게. 자, 일단 봐봐. 자, 쌤이 이거 지금 뭐라고 읽었니? A, 차, B. 마찬가지로 A 여집합이라고 읽는 거고요. A 여라고 읽어도 돼. 합집합, 교집합, 합교라고 읽어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A 차집합 B라고 읽어도 되고 A 차 B라고 읽는다. 마이너스
빼기 이런 거 안 돼. 근데 그냥 우리는 편하게 계속 차집합 차집합 차차 하면 헷갈리니까 뺀다라는 말을 쓰긴 쓸 거야. 근데 원래 의미나 이름은 차집합이라는 의미야. 자, 의미는 뭐냐면요, 원래 우리는 10에서 5 빼면 5 되고 10에서 2 되면 8 되는 거 알아. 근데 집합에서 집합을 뺀다라는 느낌은 좀 새롭잖아. 그래가지고 이걸 잘 정의를 기억해야 돼. 자, 무슨 의미냐면 A에서 B와 겹치는 걸 뺀 것. 자, 요렇게 해봅시다. 자, A차비 뜻이 뭐라고요? A에서 뭘 빼? B와 겹치는 걸 빼는 거야. B와 겹치는 거. 그럼 볼게요. A차비는 지금 그러면 A가 지금 현재 누구야? 1, 2, 3 중에 B와 겹치는 거 누구? 을 뺀 나머지를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 부분집합, 공통점이 뭐야? 뒤에 집합이라고 붙어있지? 그런 걸 그대로 쓸 때 그냥 1, 2라고 쓰면 되게 안 되게? 네. 집합이니까는 괄호를 닫아줘야 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소수령이나 주관식 쓸 때 괄호 안 쓰면 틀려. 그러면은 B차 A는 어떻게 되니? 4라고 써주면 되는. 이해합니까? 네. 이게 차집합이고요. 자, 오른쪽에 아, 그 읽어만 봅시다. 자, 2번 여집합의 성질 잠깐 볼게.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다. 이해되니? 네. 반대잖아, 그쵸? 전체 집합 중에 아무것도 없는 놈의 반대는 전체겠죠. 그 다음에 2번 전체의 반대는 뭐야? 공집합이겠죠. 3번 A의 여의 여는 A다. 이거 한 거지. 4번 A랑 A의 반대랑 겹치는 건 없을 거고요. A랑 A 반대를 더한 건 전부 다 하겠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외울 거 없어요. 자, 4번 차집합의 성질 볼게요. 전체에서 A를 뺀 건 A 여다. 맞니? 맞죠? 2번, 3번 별표 밑줄 붙이시고 많이 수학 공부하시다 보면 과정이 중요한 공부가 있고요, 결과가 중요한 공부가 있는데 지금 건 결과가 중요한 공부. 피타고라스 세정리 배웠나? 네. 과정이 중요하게 결과가 중요하게. 결과. 알겠니? 물론 과정이 중요하죠, 모든 공부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스스로 실제로 활용할 때 이 과정을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결론만 갖고 푸는가? 근의 공식, 과정이야 결론이야? 결론이죠. 그대 공식 매번 유도하니?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문제를, 물론, 지금까지 배운 한 1학년 정도의 과정까지는 대부분이 결론만 중요해. 근데 2학년, 3학년 가면서 배우는 어떤 미적분이라든지 또는 뭐 기하와 벡터나 학통 같은 데서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훨씬 많아. 알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결론이 되게 중요한 파트니까 잘 봐봐. 그래가지고 쌤이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과정을 유도해주면서 여기 중요해라고 하는 건 그건 기억해줘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결과만 알면 된다라고 할 때는 뭐 굳이 깊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차집합의 성질이 뭐냐면 자, 한 번만 따라할게요. 자, A차 B는 A. 아우, 보험사에서 전화가 맨날 와. 보험 가입했구만. 다시. A차 B는 A교 B여다. A교 B여다. A차 B 모양 알죠? 그쪽. 자, B여가 뭐니? B의 바깥쪽이죠. 그거랑 A랑 붙이는 거 노란 거 이해돼? 어? 나 한쪽을 볼 필요 없어. 얘랑 얘랑 같다. 알겠니? 조금 헷갈리게. 두 개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 바꾼 거지. 이래도 되죠? A랑 B랑 겹치는 거나 B랑 A랑 겹치는 거 같잖아. 됐나? 자, 왜 이러느냐. 아까 그런 얘기 했지. 똑같은 표현이면 좀 더 어려운 표현이 시험에 나온다. 맞지? 박한솔이라는 사람보다는 우리 아빠의 아들, 이게 짜증나잖아. 우리 아빠의 와이프의 아들 이런 거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돌려서 말한다고. 마찬가지로 A차 B 그러면 아 A에서 B 뺀 요 약간 사과 깨물어먹은 요 모양의 그거라고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주면 헷갈려 안 헷갈려? 그래가지고 문제에서 1번 조에 2번 조에 이딴 식으로 꼭 줘요. 그러니까는 너네 이거 외워줘야 돼. 알겠나? 자, 이게 언제까지 나옵니까? 수능까지. 문과는 아예 이 집합이라는 단원이 수능에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나와. 그리고 이과는 수투는 안 들어가는데 이 뒤에 배우는 확률과 통계에서 얘가 나와. 계속 써요. 알겠죠? 자, 뻥 한번 보자. 그럼 B차 A는 뭐라고 해야 되게? B, 교, A, 여.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둘이 자리 바꿔도 똑같습니다. A, 여, 교, B. 요 녀석?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알겠죠? 진짜 옆에 많이 쳐라 거기다가. 그리고 이거는 그냥 습 보고 넘어가지 말고 외워. 쌤이 좀 전에 어떤 거는 읽어보고 넘어가면 된다, 한번 이해하면 돼요 이런 거 했지. 얘는 외워야 돼. 알겠지? A차 B는 A 교 B 여다. 이거 보고도 A 교 B 여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뒤집힌 거 같고도 A차 B인지 B차 A인지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4번 이런 말도 있네. A차 B가 어떻대? 공집합이라고 되어있네. 봐봐. A차 B는 보통 없니? 이 노란 부분이잖아. 맞지? 이거 느껴야 돼. A차 B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특이한 거야, 일반적인 거야? 특이한 거죠. 그러면 아 이거는 또 특이한 모양이네. 중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라고? 이것도 속해 있는 거다. A를 B가 이렇게 싸고 있잖아. 차집합뜻이 뭐야? 겹치는 걸 빼라. 그러면 A에서 B를 차집합하면 겹치는 게 지금 A지. 그럼 빼면 뭐가 남아? 안 남는 거야. 다시 A에서 겹치는 걸 빼면 안 남는다. 알겠죠? 근데 B에서 A 빼면 뭐 남아? B는 남지 않지. A가 이 나가잖아. A 도넛 모양 남는 거야. 던킨 도넛 먹어봤냐? 요즘에 던킨 안 가니? 더킹 투가츠라는 드라마 아냐? 네. 예전에 이승기 나오고 막 하지원 나오고 거기에 걔 나왔잖아. 조정석? 네. 걔가 은시경으로 나오고 막 이랬잖아. 멋있다고 막 난리를 치고. 2011년인가 2년인가? 불러. 우리 너네 그때 뭐였냐? 초딩이었나? 아유 좋았을 때. 그 이름이 더킹 투하츠잖아. 왜 그런지 아냐? 드라마는 뭐가 있어야 드라마를 만들 수 있어? 광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태양의 후예에서도 막 맨날 서브에 가가지고 처먹잖아 그 샌드위치를. 맞지? 그거 한 장면 나와야 이제 제작비를 좀 지원받는 거야. 예전에 뭐지? 세상 누구보다 착한 남자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 주인공이 송중기야. 그래서 송중기 이름이 뭔지 아냐? 강마루라는 이름이야. 이름이 왜 강마루인 줄 아냐? 그 드라마를 최대로 지원하는 그 지원하는 회사 이름이 치킨 마루였거든. 그래가지고 주인공 이름이 마루가 된 거야. 그 요청하고야 광고주가 이거 회당 얼마씩 쏴줄 테니까 지금 주인공 이름 마루로 해줘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갖고 강마루가 된 거야. 졸라 웃겨. 거기 나오는 사람이 이제 그 누구더라? 박시연이 나오고 또 여자 누구 나오지? 누구? 아 문채원이 나와. 근데 그 박시연이 이제 누구야 홍준기의 되게 동네 누나인데 홍준기가 짝사랑하는 첫사랑인데 이제 개년이고 그 다음에 문채원은 또 나중에 또 있는 어떤 착한 년인데 여자인데 보통 이제 주인공 이름이 마루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 주인공들이 되게 마지막 씬에 마루야! 이런 게 되게 많아. 마루가 막 가고 마루야! 이러고 이게 딱 얼굴 딱 클로즈업 되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9시 55분에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밑에 뭐가 뜨는지 아니? 치킨 마루. 이렇게 딱 떠. 감정이입이 안 돼요. 이 얘기 왜 나왔느냐? 더킹 투 하츠라는 그 드라마의 최대 광고회사가 누구였게? 던킨 도넛이었다.
그래서 이름이 더킹 투 하츠인 거야. 요청한 거야. 던킨 도너츠랑 비슷하게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몇 번 바꾸다가 그 말도 안 되는 더킹 투 하츠로 바꾼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그 쌤이 그 드라마 안 봤어. 쌤은 그때 뭐 봤냐면 그 적도의 남자가 그거 봤어요. 그때 더킹 재미없어가지고 더킹 펑킹이었어. 근데 거기서 그 이승기가 주인공인데 이승기가 거기서 왕으로 나와. 근데 어떤 왕이면 보통 좀 그 심각한 일이 많잖아. 예를 들어 서울에서 어떤 새끼가 지랄했답니다. 그럼 뭐야 에이 이런단 말이야. 근데 에이 이러면서 뭘 먹는 줄 아냐? 도넛을 하나 먹었어. 아이씨 열받을 때 탄 거야 막 이래. 그리고 커피 먹었으니까 도넛, 아 커피가 아니지 도넛 먹었으니까 커피 막 이러거든. 진짜다. 던킨 도넛 커피 앤 도넛. 이 광고 커피 누가 만들어냐 진짜. 대단하죠. 어쨌든 B에서 A 빼면 요 남잖아 요 모양. 그치? 담배 피면서 도넛 하지 말고. 하지마 몸에 안 좋아. 어렸을 때 아빠가 맨날 보여줬어. 저랑 도넛 보여줄게. 도넛을. 그럼 내가 아 이러면 엄마가 펄치 들고 쫓아오고 아빠 도망가고 이랬는데. 진짜 그러지마 너네는. 욕 막 이런 거 해. 호르몬 나오는 거. 쌤 담배 안 피거든. 술을 졸라 먹는데 이러고. 아빠들 왜 그러냐. 어 그래서 A에서 B를 뺐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무슨 의미야? A가 B에 들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밑에 보충학습에 좋은 거 하나 써있습니다.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라고 되어있고 다섯 개 나와있죠. 맞니? 네. 별표쳐. 개 중요하다. 근데 요거 뒤에 단어 좀 배우고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별표 맞춰놔 지금은. 자 서로서로 한 말 배웁시다. 소수가 뭐니 소수? 그 1과 자신의 약수. 어 정확히 말하면 약수가 두 개이네요. 알겠나? 왜냐하면 1과 자기 자신 그러면은 1이 애매하지 않냐 좀. 그치?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약수가 두 개인 수야. 근데 약수가 두 개가 되려면 무조건 하나는 뭐여야 되고? 1이어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자기여야 되죠. 그러니까 1은 돼야 안 돼? 안 됐던 거. 됐나? 소수 2, 3, 5, 7, 11 이렇게 갈 수 있죠? 소수. 서로서 뭐냐? 이수와 이수가 서로소다라고 얘기하려면 자 이수의 약수들이 있고 이수의 약수들이 있어요. 겹치는 약수를 뭐라 그래? 겹치는 약수를 뭐라 그래? 공약수. 공약수 됐죠? 공약수. 공약수 중에 가장 큰 놈을 뭐라 그래? 최대 공약수. 그리고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 공약수야. 알겠나? 근데 공약수 중에 누군 꼭 들어있어? 1. 양쪽을 비교했을 때 1만 있는 관계를 서로소라고 해요. 됐나? 자, 이 녀석의 약수, 이 녀석의 약수를 비교했을 때 누구밖에 안 겹쳐? 그래서 공약수가 1만 있는 수들을 서로소라고 해요. 3과 6 서로소야 아니야? 아니죠. 1, 3, 1, 3, 6. 아, 1, 2, 3, 6. 안 되잖아, 그치? 1, 3이 겹치니까. 2와 9. 되죠? 1, 2와 1, 3, 9. 1만 겹치네. 괜히? 자, 서로소란 의미는 어떤 의미야? 걔네들이 좀 약간 혈통이 다르다는 느낌이잖아. 그쵸? 그럼 집합에선 누구를 서로소라 그러게? 겹치는 게 없는 관계를 뭐라 그런다? 서로소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 요렇게 그리고 B라는 집합 요렇게 겹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가지고 표현법 몇 개 배울게요. A와 B와 겹치는 게 이거를 무슨 사이? 서로서. 자 A에서 B를 차집합하면 누가 나와? A. 차집합 뜻이 뭐였죠? 겹치는 걸 뺀다. 그럼 A와 B와 겹치는 게 뭐니까? 없으니까 A에서 뺄 게 없는 거죠. 근데 뭐 좀 A도 뺄 게 없으니까 뭐 나와? A가 나온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B에서 A 빼면 어떻게 돼? B. 이거 됐니? 네. 자 그 사집합의 사이 서로소라는 거 옆에 있는 그런 느낌 그냥 살짝 읽어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뒷장. 자 24. 55대 친이?
네. 30초 남았어. 24 요거 숙제로 그냥 해보세요. 할 수 있겠지? 네. A랑 B 벤다이어그램 그릴 수 있나? 네. 전체 집합도 있죠? 1번부터 6번까지 구해볼 수 있으니까 요거 천천히 해봐라. 밑에 있는 28번이랑 같이 25번만 풀고 마칩시다. 자, 25번 뭐라고 되어있냐면, 자, 전체 집합이 있는데 A, B, C, D, E, F래. 그리고 이쪽에 A가 있고 이쪽에 B가 있습니다. 자, 질문! 지금 이 그림은 몇 개의 구역으로 나뉘죠? 네 개의 구역으로 나뉘죠. 그들의 이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름 한번 봅시다. 이 부분 뭐라 그래? A와 B의 교집합. 아. 이 부분 뭐라 그러게? A차. 그렇지. A차. 이 부분 B차 A 마지막 요 부분 뭐라 그러게? 합집합의 아니 요 바깥쪽 말하는 거 요거 합집합의 바깥쪽 됐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A 합 B의 여 이렇게 하면 된다. 됐나? 빨리 쓸게요. 첫 번째 A 합 B의 여가 D니까 어디가 D야? 여기가 D야. 됐니? 자, 두 번째 A 차 B가 현재 BC니까 여기가 BC. 자, 그리고 B차 A니까 여기가 E가 되는 거다. 요거 이해되냐? 써놔라. 네. 자, 그 다음 잘 봐. 몇 개의 구역이기 때문에 이 중에 몇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는 알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A, B, C, D, E, F를 했으니까 저 기억 있는 마지막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A랑 F가 들어가면 되겠죠. 됐나? 자, 여기까지만 숙제로 하시고